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세 명이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때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연어를 비롯한 음식과 술을 갖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세미나실 안에서 김성태와 단둘이 있을 때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하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대응은 수상하기만 합니다. 당장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사안임에도 대검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공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해당 날짜, 해당 장소 근처의 CCTV나 쌍방울 관계자의 출입 내역,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의 소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소에도 검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허위라고 치부하기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검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시 수원지검을 감찰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대표께서 제24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아까 박찬대 최고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이게 검사들은 관계가 없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구속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무슨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이 다 한 명 한 명 수감자 상대로 개호를 하는데 교도관들이 이 술 먹는 이 연어 술 파티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 지시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 대명천지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쨌든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엄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서 구속수검자들을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겠습니까?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원지검으로 항의 방문 가서 사실 내용이 어떤지 단단히 한번 따져묻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관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왜 이걸 방치했는지. 네. 자기가 담당한 수감자들이 모여서 술 먹고 있는데 검찰청. 그것도 직무유기. 네, 직무유기라 이게 엄정하게 만약에 누군가 지시가 아닌데 그걸 허용했으면 그건 심각하게 처벌해야 될 징계가 아니라 중대 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하여튼 이게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특정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이게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특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같이 뭐 대질조사한다고 불러놓고 한 15번가량을 단둘이 쏙닥쏙닥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 나가자. 네가 만약에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을 안 하면은 우리가 너에 대해서 불리하게 진술을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너한테 언제 무슨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할 거고 이 너한테 네가 사용한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내가 불리하게 진술을 할 거야.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을 해주면 우리가 진술을 다시 바꿔줄게. 너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 그리고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푯말이 붙어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열고 들어가면 창고가 아니고 엄청 넓은 세미나실, 회의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김성태, 방용철 수시로 거기서 무슨 방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심지어는 사실상 진술 번복을 위한 세미나를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 방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쌍방울 직원들이 드나들면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수발을 들고 음식도 실어 나르고 심지어 거기서 술도 먹었다고 합니다. 점점점 진화되면서 처음에는 뉘앙스만 풍겨줘. 그러면은 너 내보내줄게 하다가 나중에는 야 나 위에 가서 깨졌어. 이걸로 안 돼.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진술해.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로도 안 돼. 일시를 특정해줘. 보고한 일시 장소를 특정해줘. 이렇게 진술이 점점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몇 날 며칠에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이 나온 것이 아니고 11차부터 19차 조서, 이 9번에 걸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면서 점점 진화해서 마지막 19차 조서에 일시까지 특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시마저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야, 그 시점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외부 일정 언제 있었는지 확인 좀 해줘. 그러면 내가 그날 보고했다고 할게. 그러면은 나중에 진실을 바로잡을 수가 있잖아.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날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김성태 등 관계자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검사실에 모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피고인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의 회유 압박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 펄펄 뛰면서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리고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 있지 않았다는 출정 기록 하나만으로 간단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입니다. 피고인은 나는 처음부터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여름 사상 초유의 재판 지연이라며 검찰과 언론이 열을 올리던 시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담겼다고 알려진 피고인 신문조서를 두고 피고인과 검찰이 진실 공방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없었다면 검찰이 그렇게까지 민감했을지 의문입니다. 부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